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상형 월드컵 진행을 해볼 건데, 휴지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카테고리 호러, 귀신, 미스테리. 가장 무서운 귀신은 누구일지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Let's go. 뿅. 와, 시작부터 이거 결승전급인데 거의. 자, 곤지암 귀신 대 봉천동 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곤지암 영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왠지 모르겠는데 공포 영화는 뭔가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차라리 공포 드라마 이런 거는 좀 더 재밌긴 한데, 그래서 제가 봤던 공포 영화는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어찌됐든 곤지암 귀신, 이건 솔직히 근데 안 봐도 그 곤지암 한창 유행했을 때 짤들이랑 영상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거의 뭐 본 느낌이에요. 와, 무섭긴 무서워. 봉천동 귀신 같은 경우에는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웹툰이었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웹툰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막 웹툰 딱 내리는데 귀신이 뒤를 딱 돌아보고 움직이는 만화. 그래서 저 이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소리를 질렀었거든요. 아, 하지만 곤지암 너무 쎄. 곤지암 귀신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사다커 띠 링 귀신이죠. 그리고 노크 가면, 이게 보니까 제가 모르는 귀신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다코, 이게 TV에서 얘로 가겠습니다. 애나벨, 끔찍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 막 5살 때가 6살 때 TV였나 비디오로 보는 거 척키랑 봤다가 진짜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 이불 뒤집어 쓰고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애나벨 귀신 딱 보니까 느낌이 비슷하네. 애나벨로 갈게요. 있을 수 없는 모기각, 또 부기맨. 어? 이게 안 되나요? 아니,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카메라 각도 때문에 이렇게 찍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찍을게요. 부기맨으로 갑니다. 둘 다 뭐 그렇게 무서운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오 마이 갓. 핏장. 아, 이것도 되게 그 공포 사이트나 일본 귀신인 것 같은데 많이 나온 짤이거든요? 노래방 귀신은 또 뭐야? 이게 그거네. 핏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막 그 누르면 갑자기 빡! 튀어나오는 그 낚시 사이트 있잖아요. 공포 낚시 사이트. 거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짤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좀 많이 봤다 싶었어. 노래방 귀신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제가 모르는 귀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무서운 귀신들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핏장 갈게요. 자, 주디스. 오, 메로스. 주디스 메로스 vs 직소. 이건 직소지. 되게 뭔가 우스꽝스럽게 돼있지만 정말 잔인 그 자체거든요. 게임을 시작하지.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빠빠빰. 자, 직소. 스크림 가면 돼? 셔터 어깨 귀신. 와! 아, 이거 스크림은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게 되게 개그 소재나 이런 걸로 많이 써가지고 솔직히 약간 좀 친숙해,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셔터 어깨 귀신, 저거 뭘 메고 있는 거야? 오, 셔터 이걸로 갈게요. 다음은 강시 vs 가야코. 가야코님 누구세요? 귀신지? 아, 주원에 나오는 귀신이구나. 그 주원에 나오는 최종 보스 격이라고 하는데 강시 가야코. 좀 섬뜩하네요, 가야코. 자, 다음은 유명한 귀신이죠. 잽더 킬러 대 우타오노 타타리 귀신. 실제로 본다고 쳤을 때 거의 뭐 조커인데 얼굴이 약간 대머리 느낌이고 눈깔이 이렇게 커지고, 우타오노 타타리는 약간 아오니 느낌이네. 네, 잽더 킬러로 가겠습니다. 얘가 또 워낙 유명한 귀신이니까. 자, 아오니 대, 야, 여기서 또 만나버리네. 제이슨. 13회의 금요일. 뭐 여러분들에게는 아오니가 좀 더 친숙하겠지만 무서운 거로 따지면은 제이슨이 진짜 좀 굉장히 잔인한 녀석이거든요. 제이슨으로 가겠습니다. 자유로 귀신 vs 척키. 와, 나왔다 척키. 아, 그래, 너가 왜 안 나오나 했다. 와, 미쳤네. 자유로 귀신도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척키에 대한 굉장히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 충격적이었던 어린 애기가 막 칼을 들고 쫓아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에요. 척키로 갑니다. 와, 이게 나머네. 모모 귀신 등장했습니다. 작년 여름 완전 그냥 핫하다 못해 익어버릴 지경으로 난리가 났었던 모모 귀신 등장이거든요. 굉장히 무섭죠. 문자로 와가지고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널 찾아가서 널 죽일 거야 라는 그 실제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무서웠던 귀신입니다.
이건 뭐 모모 귀신이 압승이죠. 자, 이블 데드 귀신 대 해골. 이거는 이블 데드로 갈게요. 뱀파이어 대 샤이닝. 아, 샤이닝 이것도 좀 유명한 공포 영화인데 뱀파이어 샤이닝. 어, 근데 얼굴 표정만 봐서는 거의 귀신이 아니라 거의 사람이 제일 무서운 느낌인데. 자, 샤이닝으로 갈게요. 카파 vs 데드 사일런스 인형. 카파는 너무 커요. 근데 아, 이것도 약간 척키랑 비슷한 인형이네요. 거의 뭐 인형 대전인데 데드 사일런스 인형으로 가겠습니다. 그 귀신이 아닐 것 같은데 막 움직이거나 인형 같은 게 막 움직여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워요. 마네킹 인간. 와, 와, 실제로 있는 느낌이라 너무 무섭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제가 딱 옆을 딱 돌아봤는데 마네킹 인간 마주친다? 바로 지릴 것 같은데. 마네킹은 우리 주변에 어디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 거. 약간 신비 아파트 각귀 느낌 나기도 하고. 각귀도 겁나 무섭잖아요. 마네킹 인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16강 진행해볼 건데 에나벨 vs 직소거든요. 이거 빡센데. 에나벨 대 직소라. 같은 귀신이지만 그 인형이 이렇게 섬뜩하게 한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에나벨로 갈게요. 이번에는 인형이 움직이냐 아니면은 사람 모양의 귀신이냐 그 차이인데. 곤지암 귀신 이거 진짜 레전드 짤이야. 솔직히 거의 압도적으로 무섭죠. 곤지암 귀신으로 갈게요. 다음은 처키 vs 제이슨. 처키 같은 경우에는 1이었나 3였나 거기에서 보면은 나중에는 처키 신부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막 총으로 쏴요. 총까지 쓴단 말이에요. 점점 발전해 애가. 저는 13회 금요일 영화는 보지 못했는데 처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영화를 그 충격적인 장면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 뇌리에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아, 처키로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핏장. 생긴 걸로 봐서는 핏장인데 좀 현실적인 무서움 같은 경우는 마네킹 인간이죠. 지나가다 진짜 만날 것 같은 느낌. 와, 와, 와. 저 오늘 이거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마네킹 인간 갈게요. 나왔다. 제프 더 킬러 대 이블 데드 귀신. 제프 더 킬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유명한 도시 전설 중 하나예요. 얘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입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냥 확 찢어가지고 막 그냥 광기에 사로잡혀서 막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귀신인 것 같거든요. 예, 제프 더 킬러로 갑니다. 샤이닝 대 셔터 어깨 귀신. 아, 샤이닝이 이걸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이건 거의 뭐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고. 공포 귀신하고 좀 잘 어울리는 거는 셔터 귀신이 내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 와, 개끔찍해. 솔직히 표정으로는 샤이닝이 앞살이긴 한데 그 공포 분위기에 좀 더 어울리는 거는 이 셔터 어깨 귀신인 것 같습니다. 아, 사다코 대 머머 귀신. TV에서 튀어나오느냐 아니면은 전화로 찾아오는 머머 귀신이냐. 사다코는 얼굴은 안 보이지만 모모 귀신은 그 성태가 눈앞에 봐도 너무 기괴하고 좀 약간 흉측하기 때문에 모모 귀신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부기맨 vs 가야커. 이거는 뭐 가야커죠. 자, 8강 왔습니다. 제프 더 킬러 대 처키. 아, 처키가 이기겠네요. 처키로 갈게요. 짤만 보면 제프 더 킬러가 더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 처키는 진짜 인형이 살아난다는 그 기괴한 컨셉이 참 그 공포심을 더 자극하는 것 같아요. 처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은 에나벨 대 마네킹. 자, 처키가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는 마네킹 갑시다. 오, 피가 오우 가야코. 아니, 야, 이거 결승에서 붙어야 되는 게 이렇게 와버리네. 아하, 곤지암. 아, 우리나라 작년에 또 굉장히 핫했던 귀신. 둘 다 2018년 여름 대한민국 강타했던 귀신들인데. 아, 여기서 8강에서 벌써 만나버렸네요. 최소 4강은 갔어야 되는데. 저는 모모 귀신이 좀 더 정감이 가고, 모모 귀신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컨텐츠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정말 무서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모모 귀신으로 가겠습니다. 자, 4강. 이거는 처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마네킹. 아무리 마네킹이 무섭다 하더라도 모모 귀신한테 못 비비죠. 대망의 결승전. 어릴 때 공포의 기억이냐 아니면 최신 트렌디한 귀신이냐 둘 중 하나인데. 와, 이건 고르기 힘들다. 이거는 답 나왔네요. 처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무서웠긴 했지만 뭔가 직접 실제로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모 귀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다 주작이긴 했지만 실제로 막 문자로 메시지가 왔다는 사람들의 막 영상들을 보고 나도 모모한테 메시지가 왔다 그런 막 괴담이 실질적으로 퍼지면서 처음에 저도 봤을 때 약
약간 헷갈렸어요. 어? 이거 진짜 뭐지? 약간 의아했어. 이게 어떻게 되지? 약간 그런 느낌? 진짜 막 영상통화하고 전화가 오니까 문자도 오고 제가 그거를 해봤을 때 소름이 쫙 돋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 귀신인 모모 귀신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뿅! 뽀뽀뽀뽀! 자, 이렇게 해서 공포 귀신 월드컵 우승자는 모모 귀신이 되었네요. 자, 랭킹 한번 볼까요? 오, 야, 곤지암이 1위네. 11%나 되네. 확실히 곤지암 아니면은 어? 뭐야? 그래니도 있었어? 아, 이거 그래니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니가 안 나왔네. 아, 까비. 어, 의외로 제프터 킬러가 3위고 한 3, 4, 5위까지 굉장히 뭐 비슷한 수준이네요. 곤지암 귀신이 1위. 우리나라 또 곤지암 정신병원이 실제로 있었던 장소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곤지암 귀신이 와닿아서 1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귀신 월드컵 한번 재밌게 즐겨봤어요. 오케이,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호러, 공포, 미스터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